하반대를 사러 왔다가도 그랜저를 사 간다 이런 뚜껑 열린 차가 휴대폰 판매하시는 소득이 없어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매입은 안 해요. 17% 금리가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 연수입니다. 출발! 저는 오늘은 말이죠, 저희 그 고등학교 또 선배님, 부산 동고 저보다 3기 선배님이시면서 저희 YTN의 착한 중고차 딜러로 네, 맞습니다. 나오신 본인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키다리 중고차 박선우이라고 하고요. 제가 190이 조금 넘는 사람입니다. 근데 네. 지금 하승진 씨의 차량을 거래할 텐데, 제가 인터넷에 이 사진이 조금 유명하지 않나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190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차이. 그렇죠? 네, 제가 올려다 보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승진 씨의 차량을 매입을 했었죠. 머스탱. 아, 네, 오픈카드 타셨었는데 네. 지금 현재 F150을 타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또 우리 수원에서 네. 이렇게 또 직접 네. 중고차 내장을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많은 또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 제가 선배님을 찾아온 게요. 요즘에 그 카푸어란 단어가 사실 이게 또 네. 신조어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야 요즘에 정말 카푸어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걸 저도 좀 알고 있고 네. 굉장히 또 카푸어 때문에 인생을 뭔가 좀 조졌다. 네, 조졌다. 맞아요. 그 표현은 맞아요. 네. 조지죠. 그렇죠. 이런 네.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봤는데 네. 뭐 어떤 좀 얘기들인지 한번 좀 직접 한번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카푸어 종류부터 말씀드릴게요. 종류 먼저. 자발적인 카푸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적인 카푸어가 있고요. 타이적? 카푸어인데 타이적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네.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카푸어는 네. 처음에 내가 아반떼를 사러 왔다가도 그랜저를 사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게 카푸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카푸어는 맨날 보는 게 뭐 보배 꿈, 뭐, 그렇죠, 아니면은 뭐, S, 뭐, 네, 이런 그렇죠. 페이지를 맨날 일을 안 하면서 맨날 보면서 계속 직장에서 막 그것만 보고 꿈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 꿈을 그렇죠. 실현을 내 현실과 다르게 먼저 실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직 현실은 네. 그렇지 않은데 꿈에서는 뭔가 좋은 차를 그렇죠. 타면서 옆에 이쁜 여자를 태우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맞습니다. 저도 지금 차를 팔지만은 네. 타고 싶은 차가 있습니다. 근데 벤테리가죠. 근데 드림카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걸 사면은 저도 카푸어가 되는 거예요. 자의적인 부분은 그렇게 꿈을 실현하시는 분들인데 예. 그냥 무턱대고 계획 없이 내 급여가 얼마고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 생각지도 않고 예. 내 꿈은 지금 예. 마세라티 기블리야. 딱 이렇게 돼버리면 꽂혀버리면 사시는 분들. 나는 봄이니까 예. 뚜껑을 열어야 되겠어. 뚜껑 열린 차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카푸어들이. 그러니까 뚜껑만 열리면은 내가 할부 온 영혼을 탈탈 털어서 갈아 넣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차량은 겨울철에 저희에게 다시 연락이 옵니다. 휴대폰 판매하시는 분들. 갑자기 이달에 많이 팔렸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계약자가 많으세요. 이번에 갑자기 저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버는데요. 이래버려요. 천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괜찮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할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네. 그분을 딱 조회를 하잖아요. 네. 소득이 없어요. 아니 아까 1,000만 원 얘기를 했는데 평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업직 분들 가장 좀 영업하시는 네. 분들 가장 좀 많이 찍었던 달 그죠 그냥 영업이 들쑥날쑥한데 내가 계속 이 정도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 주소를 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전을 칠 때 이전 주소를 봤는데 왜 다 그렇게 비싼 차를 사는데 지하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차랑 너무 매치가 안 된다. 서울에서 주소 보면 웬만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어느 동네에 지하 이래 버리면은 이 사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말려요. 그 구체가 네. 이거 말고 이렇게 낮춰서 좀 가성비적으로 가시면 안 되냐. 네. 제가 보고 온 차는 이 차인데 왜 차를 돌리죠 이러면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차를 사기 위해서는 은행에서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를 엄청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높은 금리에 높은 차를 사지 마시고 금리도 낮고 좀 가성비에 맞게 현실에 맞게끔 딱 권해드리면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분이 다시 또 연락이 옵니다. 저 때 알아보던 차 실장님한테 말고 다른 분한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근데 이 차 팔면 얼마 받아요?
딱 2차 팔면 얼마 받아요? 유행어입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2차 팔면 얼마 받아요? 근데 정말 시세보다도 비싸게 사셨어요, 그런 분들. 왜냐하면 카푸어는 사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할부를 해주는 곳에 가서 어떤 금액이든 그 차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원리네요. 제가 신용도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돈은 필요한데, 맞아요. 돈을 은행에서 안 빌려주고 캐피탈 안 빌려주니까 결국 사금융 가고. 맞아요. 근데 사금융 안 가더라도 캐피탈에서도 네. 약간 이런 부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도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 카푸어 심리를 그 사람들 다 파악했어요. 밝은 파란 색깔에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다 이자입니다. 아, 이게 보면 있구나. 이게도 이자가 앞쪽에 많고 이자는 전부 다 대출 기간 중에 가장 앞쪽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금을 많이 갚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래도 첫 달부터는 이자만 갚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8개월 동안 아무리 월납입을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이 차 얼마 받아요라고 해서 저희가 뭐 4천만 원 받아요라고 해도 이미 그 사람은 샀던 가격이 아직 다 남아있어요. 돈을 갚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자만 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판매하셨던 분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가격을 할 거다. 왜냐하면 판매했던 사람이 조금 더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저희는 매입은 안 해요. 이게 지금 이제 자발적인 거죠. 스스로 꿈에 도취되어서 일어나는 일이죠. 타이적인 카푸어는 이런 부분으로 발생이 됩니다. 딜러들이, 나쁜 딜러죠. 나쁜 딜러들이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손님들에게 나는 가성비의 차량을 사러 왔는데 조금 물어봤을 때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고 아예 저는 좋은 차를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 할부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최저금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계속 차를 보여주면서 그 비싼 차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 이런 차로 가시면 좋겠다. 근데 손님 저희가 들어온 차 중에 수입차인데 얘는 타시면 꼬대가 나지 않겠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저는 지금 38입니다. 그죠, 38이죠. 네. 지금 아반떼 좀 아닌데 이 말 나오면 이제 카푸어 양성자가 되는 거죠. 3천만 원보다 뭐 조금 4천만 원 좀 안 되는 수입차 있는데 이게 요즘 독일차는 고장이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줘요. 차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면은 차를 봐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고장이 안 난데. 네. 괜찮겠다. 이거 타고 그러면 영숙이도 만나고 이제 순자도 만나고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도 이제 결혼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딱 근데 그러고 나서 차를 이제 보고 금리가 처음에는 막 저금리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뭐 3%대 나올 것 같고 4%대 은행금리 3-4%도 요즘 힘든데 어떻게 중고차 사는데 3-4%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들 막 저금리 해줄 것처럼 하고 와서 나중에 줘야 하면은 지금 근데 고객님이 신용도가 조금 높으시네요.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 잘못 같거든. 일단은 차는 좋은데 내 잘못 같거든. 아예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처음 이야기했던 막 5%, 6%, 7%의 뭐 그런 금리가 아니고 17% 금리가 됩니다. 와. 이자하고 원금 다 해도 100만 원, 100몇십만 원 매달 갚아 나가요. 그러면은 한 달에 지금 요즘 뭐 평균 연봉은 뭐 3천만 원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그거 갖고 이제 뭐 월세 내고 그렇죠. 뭐 휴대폰비 내고 절대 돈 못 모으죠.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서 저축은 10원도 못 했는데 엔진오일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마리를 하죠. 아 차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자발적이지 않지만 타이적으로 이 차를 이렇게나 문제가 많나? 예, 수리 얼마 나와요? 이러면은 이게 한 450만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해버립니다. 딱. 아이고. 그래버리면은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팔려고 하는데 할부는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고 카푸어가 되는 겁니다.